높은 덕을 체득한 사람은 애써 덕을 베풀려고 하지 않으니 진실로 덕이 있다. 반면 낮은 덕을 체득한 사람은 애써 덕을 베풀려고 하니 실상은 덕이 없다. 높은 덕을 체득한 사람은 만사를 무위자연의 섭리에 따르면서도 애써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낮은 덕을 체득한 사람은 만사를 무위자연의 섭리에 따르면서 애써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높은 인을 체득한 사람은 항상 인을 행하면서도 애써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없다. 반면 높은 의를 체득한 사람은 항상 의를 행하면서 애써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높은 예를 체득한 사람은 힘써 예를 행하는데도 호응하는 이가 없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을 잡아끌어 억지로 따르게 한다. 그러므로 도를 행할 수 없게 된 뒤에 덕이 드러나고 덕을 행할 수 없게 된 뒤에 인이 드러나며 인을 행할 수 없게 된 뒤에 의가 드러나고 의를 행할 수 없게 된 뒤에 예가 드러난다. 무릇 예란 결국 도의 질박함이 희박해진 결과물로 진정 불행과 재앙의 근원이다. 선견 지명이 있는 지혜로운 자는 단지 도를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며 타락시켜 어리석음을 만든다. 따라서 대장부는 처신함에 도에 넉넉하고 모자람을 따를 뿐 도의 경박함은 추구하지 않으며 도의 진실함에 따를 뿐 도를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행위는 취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누구나 경박한 허위의 예를 버리고 넉넉하고 모자라며 진실한 도와 덕을 취해야 한다. 그 옛날 애초에 도를 얻은 예는 이러하다. 하늘은 도를 얻어서 청명해졌고 땅은 도를 얻어서 안정되었으며 신은 도를 얻어서 영험해졌고 강은 도를 얻어서 생장하게 되었고 군주는 도를 얻어서 천하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로부터 추측하건대 만약 하늘이 청명해지지 못했다면 아마도 장차 갈라져 버릴 것이고 땅이 안정되지 못했다면 아마도 허물어져 버릴 것이며 신이 영험해지지 못했다면 아마도 사라져 버릴 것이고 강이 물로 가득 차지 못했다면 아마도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고 만물이 생장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한 가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군주가 천하의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면 아마도 몰락하고 말 것이다. 무릇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기초로 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스스로를 일컫기를 고독하고 덕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의 고나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의 과 혹은 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의 불곡이라 하니 이었지 천함을 근본으로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최고의 칭송은 칭송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옥처럼 영롱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돌처럼 투박하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순환 반복이 도의 운행이요 겸손하고 부드럽고 약함이 도의 작용이다.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높은 선비는 도를 들으면 그것을 부지런히 실행하고 평범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긴가민가 하며 천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그것을 크게 비웃으니 만약 평범하거나 천한 선비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는다면 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옛말에 이르길
밝은 돈은 일견 어두운 듯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돈은 일견 뒤로 물러나는 듯하며 평범한 돈은 일견 험난한 듯하다. 높은 덕은 오히려 낮은 골짜기 듯하고 지극히 깨끗한 것은 오히려 때가 묻은 듯하며 넓은 덕은 오히려 부족한 듯하다. 굳센 덕은 오히려 힘없고 약한 듯하고 지극히 진실한 것은 오히려 공허한 듯하다. 한없이 큰 정방형 물체는 오히려 모서리가 없고 한없이 큰 그릇은 오히려 정해진 모양이 없으며 한없이 큰 소리는 오히려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한없이 큰 모양은 오히려 그 모양을 볼 수 없다. 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어떠한 이름도 없지만 오직 도만이 능히 만물을 낳아 발전시키고 성장시킨다. 도의 본체인 무는 유를 낳고 유는 음과 양의 두 기운을 낳으며 음양의 기운은 서로 결합해 두 기운이 지극히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고 음양 화합의 지극히 조화로운 상태는 우주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기를 등에 업고 양기를 품에 안고 있는데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부딪히고 격동해 마침내 지극히 조화롭고 통일된 조화로운 기운을 이룬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유독 고독한 사람과 덕이 부족한 사람과 선하지 못한 사람이거늘 천자와 재우들은 그런 일을 가리키는 말로 스스로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만사 만물은 혹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손해가 되기도 한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것을 지배한다. 무릇 아무 형체도 없는 것이 어떤 틈도 없는 것을 뚫고 들어가니 그러므로 나는 무위가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언의 가르침과 무위, 즉 하되 함이 없음의 이로움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이는 진정 드물기만 하구나.